와. 어제 기아가 정규 시즌 1등 확정 지었는데 저희도 남은 경기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2등 확정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은 제가 최강 삼성 하면은 파이팅으로 하겠습니다. 네. 최강 삼성! 삼성이 유니폼을 입고 53타점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낮은 공을 골라내면서 볼넷입니다. 이름을 좀 올리면서 타석에서의 어떤 모습도 이번에는 김경훈 선수까지 연속 볼넷을 기록합니다. 밀어냅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 않다. 박병호 3루 돌았고 1루 주자도 3루까지 더불어 한 명의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7번 타자 이재현의 적시타. 선취점을 삼성 라이온즈가 가져갑니다. 잡고 짧게 토스 2루 맞고 1루 더블플레이. 아웃카운트 두 개가 올라가는 동안 김여공 선수가 홈으로 쇄도하면서 오늘 삼성의 두 번째 득점 연결됐습니다. 이재현 선수에게는 1타점 적시타를 허용했습니다. 빠른 타고 순식간에 어느 쪽 뒤로 한장 밖으로 사라집니다. 기록하는 오늘도 좋은 기록을 보이고 있고 네. 세 번째 타선만에 김지찬 안타를 기록합니다. 3루에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좋은 상황에서 타자를 또 들었습니다.
또 이린수 잡고 이어서 볼을 떨어뜨립니다. 주자 올스 3루수자 홈으로 득점. 3할 4푼 3리 빠르게 1, 2간을 열었습니다. 선두 타자 출루 성공. 달아나는 삼성 라이언스 스코어 대 4. 점 역전 재역전 이렇게 계속 양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선두 타자였던 강백호 멀리 뻗지 못하고 정경수 흑등동으로 잡아냅니다. 변화구를 때렸고 정경수 아쉬운 어떤 표정을 좀 짓네요. 몸쪽을 퍼올렸고 3루수 손을 펼칩니다. 마지막에 비켜줬고 유격수가 등장했습니다. 출루 성공. 주전을 달리고 때렸습니다. 역수 잡고 1루에서 세이 1루에서 나온 카운트 올라갑니다. 먼저 스타트를 끊었던 김지찬은 살았습니다. 자동고 2사고 비어있던 1루를 채웁니다. 구자욱을 거르고 디아지를 선택합니다. 엘로키 팬분이 다 모이셨습니다. 기다렸다 때렸고 타구를 뻗어갑니다. 담장을 넘어갑니다. 야, 네 번째 타석까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구자욱보다는 디아지 선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당겼습니다. 다시 3루 2루에서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올라갔습니다. 홈런을 허용했지만 이번 이닝 김재윤 선수가 결국 두 점차를 지켜냅니다. 되게 그날 비 오고 되게 습했잖아요. 원래 쓰던 그 폴트 안경을 썼는데 이상하게 계속 습기가 차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이상한 거 썼을 때는 또 습기가 안 차더라고요. 새 거여가지고. 그래서 그날만 한정판. 그날만. 네. 사진 캡처하실 분들은 빨리 하시고 이제 쓸 일 없습니다. 그럼 연습 때만 쓰려고요.
그렇군요.